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의회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상길 부평구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원 나상길입니다. 이렇게 뉴스 경인과 인터뷰에 돼야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배경부터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본 결의안은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전염병 발생에 따라 인천 지역에 위치한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인천은 전국 7대 도시 특별시와 광역시 중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와 병상수가 2020년 기준 6위로 전국 7대 도시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하셨다는 점, 충분히 배경은 좀 이해가 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들도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신종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 초기 대응력이 필요한 감염병 예방은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의 의료 현주소는 전국 7대 도시와 비교하여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와 병상수가 열악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국내 감염병 선제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여 정부에서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 양성을 요청하는 결의문입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수한 의료 인력들과 또 보건 안전 핵심 기관들에 대한 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밖에 또 이런 노력들 외에도 어떤 계획들을 추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17일 우리 부평구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근본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결의문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고, 부평구의 결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인천대학교 서명운동 캠페인, 또 지역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 사항을 우리 인천지역 지방의회, 지방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의회 나상길 의원이었습니다.